자,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수아비예요. 자, 오늘은 라오르에서 첫 번째로 만나볼 수 있는 환상체 피해 욕조 공략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선행 조건은 윤 사무소의 두 번째 스토리 핀. 이 핀을 잡고 나면 이 총류층에서 활성화가 되고 이렇게 무시하고 다음 스토리로 넘어갈 수도 있긴 하는데, 이 환상체를 잡고 나야 환상체 책장과 추가적인 사설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현재 대구론 답이 없다 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웬만하면 바로바로 깨주시는 게 좋습니다. 아무튼 들어가 볼까요? 우선 이 녀석은 참력이 강하고 타격에 약합니다. 피해 욕자가 사용하는 책장은 총 3가지고 적중시 마비 부여, 수비, 모든 공격 적중시 흐트러짐 이렇게 있으며, 기본 패시브로는 참격 피해량 감소, 방어 주사위 강화가 있습니다. 적을 알고 나를 알면 백전백승. 타격이 강한 핵심 책장에 타격이 강한 전투 책장을 갖고 가면 되겠죠? 현재 타격이 강한 핵심 책장은 피해와 흐트러진 피해 내성이 모두 보통인 망치의 책장이 좋아 보이고, 전투 책장은 타격이 붙어있는 카드 중에 좋은 것만 챙겨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피해 욕조의 패시브 중에 방어 주사위 강화가 있는데, 방어 책장을 사용할 때 웬만한 공격은 막혀버리고 반대로 흩어진 피해를 받기 때문에 수비 주사위 때는 그냥 쉬셔도 좋습니다. 다른 카드 게임처럼 한 턴 이길 카드를 고르시면 됩니다. 1타 공격엔 1타, 3타 공격인 3타. 물론 그 책장 내에서도 값이 운빨이라 탑에서 이길 수도 있고 질 수도 있는데 기대값이 있으니 기왕이면 좋은 책장을 사용하는 것이 좋죠? 상대가 흐트러짐 상태가 되면 받는 모든 피해가 2배가 됩니다. 이때 극딜을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나머지도 나한테 유리한 책장을 사용해서 상대해주시면 쉽게 제압이 됩니다. 그러면 앞으로 같이 움직일 사서 한 명이 추가가 되었고 환상체 책장을 사용할 수 있게 되는데, 진행을 할 때마다 이롭거나 해로운 효과를 주는 녀석들입니다. 망해가는 판도 이 책장 하나로 역전승을 거둘 수도 있기 때문에 잘 보고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번 환상체는 첫 환상체다 보니 이렇게까지 덱을 짤 정도는 아니긴 하지만 진행하면 진행할수록 많이 심화가 됩니다. 뭐 아무튼 피해 욕조 공략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